여기가 작천정. 네. 바람은 좀 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멀리 나오니까 상쾌하구만. 네. 저희가 오늘 매뉴랄 해드릴 분이랑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. 여보세요? 아, 여자분이시네? 누구세요? 네? 누구시냐고. 여보세요? 저 모르시겠어요? 우리가 우리 뭐 무슨 과거가 있는 거예요? 그때 분명히 아 제가 되게 도움도 많이 드렸는데 되게 서운하네요. 그 저번에 뭐 그 퀴즈 뭐 네, 마치 네. 그때 하셨던 분인데 보리가 앞에 들어가는데 생선이야. 야 보리 굴비. 오케이 예스. 아 그때 체아옵이라고 하셨거든요 저한테. 그러면 그때 저 반대로 제 이름은 뭘까요? 아, 나 몰라 기억 못해. 그 나는 이제 아홉이란 말이야. 뭐, 나는. 오늘 그냥 뭐 못 먹죠 뭐. 아니 뭐 안 나 안 먹어도 돼. 여기 이 사람들한테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달라고 그거 먹고 가면 되지. 나 먹으면 후회하실 건데. 네. 예 지금 김하나 씨 어디예요? 여기 언양. 언양. 아.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언양 불고기 먹으러 가서 연락할게. 네, 통화 언양에 산다고 예. 통화했었던 김하나요. 아, 김하나도 네. 없다고. 네, 김하나. 그 오늘 뭐 드시는지 지금 아직 모르세요? 아, 그러니까 뭐 알려준다며요. 유명한 거 있잖아요, 언양에서 제일 유명한 거. 고기지 뭐, 그래. 그러니까 언양에서 고기가 무슨 고기가 제일 유명해요? 언양 뭐 불고기 뭐. 그러니까요. 어. 언양 불고기 유명하잖아요. 그래. 근데 언양 오시면 불고기 사준다고 하셨잖아요. 아 그러니까 가게 닫고 오라고 그래 사준다니까 뭘. 아 근데 혼자 뭐 늘 혼자 잘 드시는데 뭐 이제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그 사달라고 하면서 또 안 오겠다고 하는 건 또 뭐며. 아 가고 정말 가고 싶은데. 예. 네. 가기 때문에 네. 다음에 또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아. 꼭 사주세요. 아니요 이제 다음 기회는 없어요. 아, 다음 기회 없어요? 다음 기회가 어디 있어. 그래 하여튼 오늘 장사 잘하시고 오늘 맛있게 드세요. 예, 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많이 파세요. 오늘 가는 식당은 정말 좀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. 어떤? 저희가 힌트 하나 더 준비했는데 1cm. 1cm? 네. 1cm. 1cm 멀리 하는지 생각해보시고 한번 발품을 팔아보세요. 1cm? 1cm는 가깝다. 그 어디 이 동네 가까운 1cm. 와 여기 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1박 하신 거예요? 네. 그 오늘도 또 자요? 내일 비 온다 해서 가려고. 아, 이제 가려고. 이 언양에 네. 그 불고기집 어디 아세요? 단골로 가는 집 있어요? 없어요? 고기 안 먹어요? 아니, 그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어디 있는? 이름은 뭐? 언양에. 그러니까 언양에. 그리고 힌트가 또 뭐냐면 1cm래. 연결되는 불고기집이 어떤지.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. 제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아이 참네 큰일 났네. 아 그러니까 아니 1cm가 뭘 의미가 뭐 있어 1cm가 가깝다 아니면 뭐 불고기의 두께가 1cm? 관리 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럼 한번 1cm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고. 안녕하세요. 예, 예. 그 언양에 불고기 유명하잖아요. 네. 자주 드세요? 자주 못 드세요. 1cm 하고 오늘 가야 하는 그 식당하고 무슨 의미가 있대요. 고기의 어떤 두께? 아니면 그래도 고기 그 썰은 분이 뭐 1cm 자제가면서 썰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고기에 대해서. 이거 참 이제
갈수록 PD들이 바뀌면서 점점 더 독해지는 것 같지 않니? 강도가 점점 강도 점점 세지지. 내가 성질 한번 확 부리면 그냥 가고 그랬거든. 근데 얘들은 안 통하는데. 아, 독해 독해. 못할 게 또 뭐 있어. 못할 게 뭐 있어. 감사합니다. 예. 근데 고깃집인데 이 자해에서 1cm의 의미를 알면 그 집이라 이거야. 난 이 근처 내에 1km 내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아는 집 있어요? 벌써 떠오르는 집. 여기 편의점 뒤에. 요 뒤에? 요 뒤에 고깃집이 한 곳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가봤어요? 아, 맛있습니다. 그 뭐 고기 두께가 1cm다 그거하고 상관없죠? 1.2cm. 알겠습니다. 한번 대단한 힌트 고맙습니다. 예. 어, 안녕하세요. 와, 여기 찾아온다고 시끄럽네. 예? 사장님이세요? 네. 어이구, 사장님이 와 멋지다. 예? 무슨 운동선수 같은 코스로다가. 그러니까 얼마나 잘 뛰는지 금메달도 딱 목에 걸고 그죠? 우리 PD가 나보고 1cm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 1cm?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네. 그렇게 굽다 보니까 도톰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. 아, 그 고기 두께가 1cm인데 고기는 아들이 써는 거야? 예. 이거 며칠이나 숙성해요? 보통 이제 최소 못해도 하루 정도면 숙성을 시켜요. 한 하루? 이틀, 양념도 네. 따로 합니다. 간장이랑. 아, 저기다 지금 양념이 배 있는 상태에서? 예, 배 있는 상태. 어. 와, 화력 좋다. 그러니까 이제 3인분도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러면 뭐 5인분도 그냥 한 덩어리에 다 해요? 보통 다른 데는 막 5인분 시키면 2인분, 3인분 막 이렇게 요만큼씩 하게. 네. 네. 저희는 이제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고 네. 모양도 이뻐야 돼. 동그랗게. 네. 아. 야, 이제 모양 나온다. 네. 어머니랑 네. 아버지랑 이제 고기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네. 그 엄마가 아 이거보다 맛있게 할 수 있겠다. 엄마가 집에서 그 몇 번 해보셨거든요. 예. 네. 맛있긴 맛있더라고요. 잘 구워진 불고기가 도착했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예. 이 고기는 말이에요. 일단 한번 이 불고기는 이렇게 싹 이렇게 지져봐야 돼. 이제 과연 얼마나 잘 익었는가. 와. 아까 육즙을 살려야 된다고 그 얘기가 사장님 살아 있네. 아. 이건 양념도 아주 적당하게 잘 배 있어요. 그래서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요. 맛있는 건. 맛있다 아닙니까? 근데 사장님 지금 내가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? 사장님 한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. 금메달을 목에 거신 분이 지금. 아, 이걸 내가 아까 빼먹었네. 네. 아, 그것도 넣어야 되는. 그렇죠. 파절이를 넣어야지. 크, 내가 아까 저걸 빼먹었. 이거 두 개를 빼먹고 먹. 어, 이것도 또 아, 코. 우와. 안 씹으니까 고기 자체도 맛있는데 이 나물 향하고 이게 버무려지니까 봄을 먹는 것 같아. 네, 봄이. 저 친구는 쌈 싸지 말고 일단 넌 이렇게 줄게 이렇게. 보자, 눈빛이 달라지네 지금. 네? 눈빛이 확 달라지는데. 바짝 꿀고기가 진짜 바짝이 큰 것처럼 바삭하고 그런 맛 때문에 제가 꿀고기 먹을 때 국물 있는 걸 항상 먹어요. 아, 이거는 고기 안에 국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육즙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으니까. 이 봐봐. 크, 이 빛깔 봐라. 예술이지 않아? 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선해야 되고 그 양념도 또
예, 집집마다 또 이게 비법이 있더라고요. 아, 배에 약간 단맛과 이 고기의 육즙 신선한 맛이 확 아주 이제 옆자리를 차지하려 니가. 이제 좀 있으면 리포터로 취직합니다. 뭔가 빛이 나는 거야. 그치, 어, 바짝바짝 윤이 나면서. 아니, 제 눈에도. 응. 나는 여기서 나는데? 저는 제 눈에서. 네 눈에서도 빛이 나. 아까부터 났어, 너. 또 빛난다, 또 빛난다. 또 안 싸드십니까? 아, 네가 싸먹어, 넌 손이 없니? 저 손이 더러워가지고. 그냥 싸먹어, 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뭐. 그냥 싸먹어, 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뭐. 그냥 싸먹어, 네 입에 들어가는 건데. 저도 한 입 주세요. 누구세요? 저 기억 안 나세요? 저... 누구? 저 사주시기로 하셨잖아요. 아, 그 저기 아까 통화한. 아이고,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그럼 앉으세요. 네. 뭐 싸드릴까? 네? 네. 야, 네, 이렇게. 아니, 뭐, 나도 먹었거든요. 그렇게. 받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잘 먹겠습니다. 예. 들어가네. 들어가. 들어갔어. 우와. 아니, 가게를 어떻게 하고, 어? 가게 어떻게 하고. 뭐, 무슨 가게인데 그 문 닫고 온 거예요, 그래? 계속 말 시켜야지. 아, 말을 하라니까? 미쓰리시 약간 맛있는 형. 아, 난 아니지. 여기가 지금. 응? 이 둘, 나 빠지고 둘이 앉아서 먹방 대결 한번 하지. 이 말이 없냐, 너? 지금 말할 시간을 먹어야 돼. 이거 지금 먹었냐? 아, 여기 있던 거야. 한 덩어리 먹었어. 그 확 줄, 내 그 깜짝 놀랐잖아. 야! 사주시는 김에 한 번 사주시면. 저 PD 보고 물어봐라. 맛있어요? 네. 또 그러니까 맛있으니까. 싸주니까. 네. 이건 있잖아, 그치? 먹어보니까 그냥 이것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. 네, 맞아요. 어, 하고 이거 탁 먹어야 네. 제맛인데. 맛있네요. 신선하고. 네. 어. 엄청. 어, 엄청. 네. 여러분, 저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입니다. 비용 못 사셨잖아. 아, 전화 한 번 한 걸 그럼 뭐. 이 사람아, 자네는 그럼 다 기억하라. 그 전화 몇 주 전에 전화한 걸.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여러 명 했는데. 그 어쨌거나 나 약속 지킨 겁니다. 네. 예.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남자 최진구. 네. 어, 오늘 또 우리가 그러면 발품 식객을 한번 화이팅을 하고 야 합시다. 발품 식객 화이팅! 와,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우레와 같은 박수. 이야, 갑자기 뭐 이 박수가 그냥 굉장하네. 아, 고맙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